요즘에 또 날씨가 좋아지고 해서 또 자전거를 대여해 오려고 하는데, 보통 자전거를 사서 이렇게 다 타고 다니잖아요. 그런데 출퇴근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하거나 하지는 않아가지고, 봄 시작할 때부터 가을이 이렇게 지나갈 때쯤 한 6개월 정도 매년 빌려서 자전거를 탄답니다. 이런 자전거랍니다. 이렇게 한 두 개의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, 페달 브레이크도 있고 본 핸드 브레이크도 다 있는 그런 종류의 자전거예요. 요즘에 달리기 한다고 매일 이렇게 뛰던 길을 자전거로 가니까 한 몇 배는 빠르고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. 지금 딱 이 길이 여기선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하는데, 여기가 달리기도 정말 좋고 이렇게 자전거 타기에도 정말 좋답니다. 술취했냐? 또 열쇠가 생겼네. 열쇠의 나라 독일. 지금이 저녁 8시 40분인데 이렇게 밝아요. 저기 알렉산더 플라츠도 보이는데, 유럽의 봄이랑 여름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밤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던지, 아니면 저기 이제 봄이 새로운 시즌이 오니까 저기 정리하는 것 같은데, 저 많은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저런 거 생각하면 뭐든 하나하나씩 소유하는 게 더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죠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2017년쯤 그때쯤에 샀었거든요. 그때 와이프가 어렸을 때 자기는 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놀았다 뭐 그런 말을 해서, 다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싶다 그런 말을 해서 그때 샀었는데, 그때는 뭐 저도 이걸 타봤어요 알죠. 그러니까 뭐 살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라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그렇게 샀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때 사이즈를 잘못 샀는지 항상 탈 때마다 너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제가 이렇게 발볼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발볼이 조금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. 아니라서 탈 때 막 발이 많이 아프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또 더 재밌게 취미를 즐기고자 이렇게 새로운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렇게 사게 됐어요. 이거 주문하면서도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,
처음에 주문을 하고 한 3일 뒤에 왔었단 말이에요. 왔는데 또 너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시 보내고, 근데 이게 또이 매장이 독일에 없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매장으로 거기 또 다시 그쪽에서 다른 사이즈를 보내줬는데,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만 딱온 거예요. 그게 이제 배송 도중에 누가 훔쳐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, 또 그리고 나서 또한 달이 지나고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첫 주문 한 때부터 한두달 정도 흘렀다. 로체스라는 브랜드인데, 이게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파는 브랜드 중에서는 괜찮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. 와.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,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 검은색이라서 좀 멋진 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 또 이탈리아 국기도 작게 묘사가 돼 있어요. 이렇게 되게 멋있다. 이번에 이거 사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요즘에 많이 달리기도 하고, 내가 운동화를 하나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여기 또 쿨 브레스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나 통풍이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볼 거예요.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여기 발볼이 좀 넓어서 편할 것 같긴 해요. 무게로 따지면 뭐 비슷한 것 같긴 하고.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하자면,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. 이걸 신었을 때 되게 불편했던 게 뭐냐면,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. 이렇게 바퀴가 있는 이 축이 발바닥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좀 뒤틀리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뭐 아직 뭐 신어봐야 알겠지만,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. 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든다, 확실히. 나보다 잘하네. 한국에서는 어떻게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는 뭐 일요일은 거의 가게들이 다문 닫아 있으니까 뭐 어떤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타고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사는 곳이 바로 이렇게 도심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곳인데도 처음에는 되게 황량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, 알면 알수록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되게 다행으로 느껴져요. 한 5월, 6월 되면 또 예상되는 주말 시나리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빵 사러 가고, 그리고 낮에 또 분명히 와이프가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할 거예요.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갔다가, 그리고 오후에 이제 집에서 잠시 쉬다가 이제 뭐뭘좀 먹고, 이제 야외 수영장이 근처에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자고, 분명히 그렇게 할 텐데. 기대된다. 체력을 많이 키워놔야 돼요. 체력을. 여름에는 야외에서만 시간을 보내고, 겨울에는 거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, 거의 그런 식이니까. 확실히 안정적이긴 한데. 말 히어에서도 앞에서 무슨 저 이제 와이스 아바벤도 마이너 링켄 푸
오늘 그렇게 성공적인 날이 아니야. 오늘 인라인 스케이트 타던 시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몇 주 또 아니면은 막 몇 달 이렇게 텀을 두고 계속 하니까 다시 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.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뭐 더 연습해야죠. 뭐 별 수 있겠어요. 하다 보면 잘 되겠죠.